지의 균류산인데요.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바로 가려졌네요. 커브를 두니까 조금 있다가 올라가면 이 왼쪽 편으로 눈 덮인 눈이 벌써 쌓여 있는 산 하나가 나올 거예요. 저 산이 이쪽 지역을 이렇게 기계 암석바위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었던 3대 산 중에 하나입니다. 2900구지의 산이에요. 굉장히 잘 보였는데 옆에 보이시죠? 왼쪽 편으로 하얀, 예, 끝부분이 하얀 산. 예, 만년설이 있습니다. 만년설. 여름에도 눈 덮여 있어요. 왕 높아서. 뭐 그러한 특징을, 특징이 아니고 그런 미다스 왕의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가 생기게 되죠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다스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뭘로 변합니까?